아마도 여러분 오답률이 가장 높다, 수학 1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5번 문항이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복잡해요. 계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여러분이 이게 와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보기도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즘은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을 때 기역이 니은에 뭐 영향을 주고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주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들을 마지막 21번 문항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 좀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첫 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첫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어떤 항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빼기 2를 하고요. 항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더하기 5를 해요. 그런데 15번째 이제 우리 4점짜리 문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어땠습니까? 그냥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원래 고난도 문항을 좀 잘 푸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했던 문제입니다. 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개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만 좀 충분했다면 22번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계산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봐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반원의 호. 자, 우리 그림 잠깐 여기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주어진 반원의 호. 그리고 이 점들은 뭐 A, O, A, A, B, C, D라고 주어져 있는데 좌표가 마지막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도초점 F랑 F'이 타원이 있고요. 이 타원이 전 P에 대해서, 자, 타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타원이 전 P에서 두 개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걸 C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용리를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렵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우리가 한번 도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 보니까 BD와 CD의 길이가 지금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 안쪽에 있는 삼각형이. 그럼 이제 이 각이 지금 알파니까 이 각도 지금 알파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외곽에 대해서 마지막 30번에 왔습니다. 30번 문제는 처음에 문제를 보고 30번 치고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등비수열의 극한 외에도 나머지 것들이 나머지 어떤 수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져 있냐면 보통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 이 아이를 어떤 x의 범위를 쪼개서 fx를 찾는 거니까 일단 등비수열에 원순열이 보통 이렇게 29번 문항이 나온 적은 또 처음이에요. 물론 29, 30번 이런 세트를 푼 것도 여러분이 상월합평 이후 처음이지만 원순열은 보통 쉽다고만 생각이 들어서 좀 앞쪽으로 배치를 하게 마련인데요. 오늘 시험에서 29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느낄 수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29번 문제 치고는 쉽게 느낄 수 있는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보는 순간 할 만한데? 이런 생각 들었을 수 있는데요. 막상 문제 풀면
조금 실수했을 수 있어요. 주관식이라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요. 홀수라고 했죠. 설정하셔야죠. 우리 이런 문제는 많이 했긴 했었어요. 홀수를 2a 더하기 1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a를 0 이상의 정수라고 한다면